그래서 이런 말 하기는 조금 그러긴 한데, 이게 한 20만 원쯤 하잖아요. 20만 원 하는데 여기에서 요거 하나밖에 조작을 안 된다 라고 하게 되면 가성비로 봤을 때 그렇게 괜찮은 금액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은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또 키보드를 리뷰를 하게 되었거든요.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제가 지인한테 빌려와서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. 제품이 어떤 거냐면, 네, 바로 이 제품입니다. 로지텍의 크래프트 키보드입니다.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이어리 있잖아요. 크리에이티브 다이어리라 그래가지고 이걸로 뭔가 조작을 할때좀 유용한 네,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 로지텍에서 광고하기로는 이 크리에이티브 다이얼 이걸로 뭐 어도비에 있는 뭐 포토샵, 일러스트레이터, 라이트룸,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, 뭐 인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고 MS사에 있는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, 뭐 그런 워드, 그리고 웹서핑을 또 자주 하는 사람들, 그런 크롬 같은 것을 좀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데, 블루투스 4.0을 지원을 하고, 최대 3대까지 해서 멀티 페어링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백라이트가 있어가지고, 이렇게 손을 가까이 대면 불빛이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안 하면 불빛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. 좀 어두운 환경에서 좀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서 만든 기능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전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. 충전 타입 같은 경우는 USB 타입C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블루투스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연결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같이 제공되는 게 네, 이렇게 유니파잉 리시버 US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나머지 제품들을 안 보여드렸는데, 이렇게 사용설명서랑 USB 타입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결과만 먼저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결과 먼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키보드가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.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제품이 좋기는 좋은데, 뭔가 2% 좀 아쉬운 느낌?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부분들을 나머지 쭉 이어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바로 키보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돼서 사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. 그런데 저는 처음에 데스크탑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연결이 바로 안 되더라고요. 그냥 동그리 생각을 하고 그냥 연결하면 될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로지텍 유니파잉 소프트웨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USB랑 키보드랑 연결을 해줘야 최종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 로지텍 옵션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또 있거든요. 그것까지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티브 다이어리랑 여러 가지 뭐 단축 키들 좀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커스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마 리뷰 같은 거안 보고 이 제품부터 바로 구입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 잘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커스텀을 어떤 거 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. 커스텀 가능한 키들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F1부터 해서 여기 쭈루루 보면 여기 볼륨 업 키까지 이렇게 키를 커스텀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다이얼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. 여기는 이렇게 돌리는 거, 뭐 좌측, 우측, 시계 방향, 시계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키를 커스텀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게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누를 수가 있거든요. 여기에도 키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거든요. 이것도 키가 따로 입력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누르고 돌리는 거는 통합적으로 하나만 사용이 가능하고,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렇게 돌리고 그냥 누르는 거. 이거 같은 경우는 각 소프트웨어, 내가 사용하려는 그런 프로그램마다 설정이 가능합니다. 거기에다가 여기 이쪽 구석, 키패드 위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부터 계산기, 화면 캡처,
메뉴, 잠금 이렇게 키들이 있거든요. 이것도 커스텀 해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게좀 편하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좀 보여졌습니다. 그리고 그 로지텍 옵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여기에 1, 2, 3이라고 있거든요. 여기에 어떤 디바이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소프트웨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 연결했다라고 하면 그 화면을 보고 뭐 초기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들도 가능하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이렇게 단축키들을 좀 지원해주다 보니까 편하다고 하면 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는 게 이거 하나잖아요. 그런데 내가 쓰는 프로그램, 제가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뭐 프리미어 프로를 쓴다거나 포토샵을 쓴다거나 아니면 라이트룸을 쓰게 되면 이 다이얼을 차라리 여러 개 있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뭐 이걸로 하면 이거 메뉴 선택해가지고 이거 돌리고 메뉴 선택해가지고 돌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마우스 휠이 그냥 키보드에 갖다 붙은 느낌이 저는 좀 크게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말 하기는 조금 그러긴 한데 이게 한 20만 원쯤 하잖아요. 20만 원 하는데 여기에서 요거 하나밖에 조작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성비로 봤을 때 그렇게 괜찮은 금액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. 이래서 일단 여기까지 사용해 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, 만약에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전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제가 아까 전에도 뭐몇개 설명을 드렸는데 왜이 제품이 2% 부족했는지 이어서 좀몇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한개 다이얼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이거 말고 키보드를 이렇게 치다 보면 스페이스가 살짝 오른쪽으로 좀더 길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한영키를 누를 때마다 한영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를 자꾸 누르게 되는 좀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고, 이게 제가 여러 가지 키보드를 써봤는데 좀 얘만 조금 특이하게 생긴, 네, 저는 그렇게 좀 보여졌습니다. 그리고 ESC를 누를 때 ESC를 누르러 이제 가다 보면 ESC만 딱 눌러야 되는데 ESC를 누르는 게 아니라 얘를 돌리거나 얘를 막 터치하거나 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가지고 좀 제가 원하지 않는 동작들을 수행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. 오히려 여기랑 방해되지 않도록 이쪽에 배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중간이라든지 여기 좀 띄워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ESC 생각보다 좀 자주 쓰는 키잖아요. 여기 취소하는 건데 얘는 수행하는 버튼 좀두개좀 언밸런스하지 않나? 저는 그렇게 보여졌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F1부터 F12까지 보면 여기 띄어쓰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여기를 함부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F1, 2, 3, 4 그다음 띄고 5, 6, 7, 8 띄고 9, 10, 11, 12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데 여기에 뭐 튀어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이걸 사용하려면 항상 보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다가 ESC가 살짝 길다 보니까 F1, 2 이쪽 시작이 조금 뭔가 달라요. 미묘하게. 그래서 이쪽에 버튼들을 사용할 때 계속 오타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키 배열에 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? 제가 오히려 뭐 K380 이런 제품 작은 것도 좀 썼었잖아요. 그런 것들조차도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뭐 키를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. 근데 얘는 계속 오타가 나가지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뭐 모든 게다 마음에 안 들기보다는 좀 장점도 좀 있었거든요. 장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키패드들이 추가적으로 있고 여기에 단축키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 뭐 계산기를 바로 띄운다든지 아니면 프린트 스크린 네, 이쪽에 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잠금 장치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긴 했었는데 뭐 일반 키보드보다 조금 나은 정도여가지고 장점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게 있기는 합니다. 뭐 키감의 경우는 뭐 이런 스타일 좀 낮잖아요, 이게. 네,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낮은 키감이 있어가지고 이런 키감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제 리뷰를 지금까지 뭐 이것저것 키보드 리뷰들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저는 뭐 약간 기계식 키보드 그 타격감이 있는데 조금 소음이 조금 조용한 그런 키보드들을 선호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키보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키가 전체적으로 낮고 뭐 이것을 하나하나 막다 찾아가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수고스럽다?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정도 해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서 겪은 로지텍 크래프트 키보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냥 사용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궁금한 점 있다라고 하면 바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사용했던 그 경험대로 댓글을 바로바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항상 열심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